3단계 불안해도 마트 사직이 걱정 안 해요. 밑에 가봤더니 얘는 가봤더니. 취재를 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기사죠. 어. 지금 한전진입니다. 예. 한전진 쿠키뉴스인데 칭찬해 주세요. 이분이 직접 가서 보니까 뭐 물건이 넘쳐흘러요. 그득그득그득 그득그득 넘쳐흘러요. 일부러 오리 쪽을 비껴서 찍었어요. 저쪽 부분에 오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마트겠죠. 어쨌든, 예? 어쨌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설정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 정부의 타깃 나라야 나라가 망하는 게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도록 구슬하다가 구타도 안 되니까 그걸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K-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기였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K-방역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1200억 홍보비로 만든 네. 쇼였다. 쇼였다. 방역 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보비도 또 안철수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졌겠다. 안철수가 떠들고 유승민이가 받아 떠들고 유승민과 주호영이 받고 네.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그 1200억도 지금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던 것도 낫고 K-방역에 대해서는 참 거의 세계 1위입니다. 그건 예. 확실하고요.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영국인들이 지금 영국 난리 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외국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외국에 지금 3차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명씩 하루에 30만 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고 그래서 백신을 우리가 백신이 지금 우리가 없고 이런 것 거짓말하지 마시고 백신을 안 맞으면 그 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빨리 접종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걸 막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닌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또 가짜뉴스를 막 올렸지 않습니까? 오늘 김호랑 교수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마디로 끝냈어요. 아니 외국에서는 막 자기네들 인구의 몇 배씩 이렇게 살을 사놓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도 들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걸 왜 삽니까? 버리는데. 그거 유통기한이 6개월이래요. 못 쓴다고요. 아이고야. 이런 걸 보도를 안 해요. 유통기한이 6개월이래요. 아니, 궁금하면 제일 전문가들이 저 김호란이나 네. 저런 우리 교수님들, TV 나온 교수님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사놨는지. 네. 정부 비난하지 말고 비난을 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뭐가 잘못된 정확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냥 막 쓰잖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목매는 우리 한국 뭐 불안한데 뭐 어쩌고 이렇게 썼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어? 접종 다 끝내는데 솔직히 말해서 병의원을 네. 쭉 나눠주고 접종 짝 시키면 동시에 막 수백만 명씩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유일한 백신이에요.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60도 70도 이런 필요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냉장만 해놓으면 네. 되는 거야. 그냥 일반 백신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이. 나 화이자 백신 어떻게 놓는지 이번에 들었어. 김호랑 교수가 설명해 주는데 한 바이알 그러니까 이 병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걸로 다섯 명이 맞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섯 명이 눈앞에 있어야지만 이 하나를 깔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조건이 안 맞아. 사원에 노출.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걸 깐 순간 여기다 식염수를 바로 주사를 네.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주사된 걸 섞어 가지고 딱 그걸 또 용량을 딱 맞춰야 맞춰서. 돼. 맞추고 네. 0.3cc씩 다 다시 주사기로 빼야 돼. 그래서 그 다섯 명한테 동시 접종을 해야 된대. 이런 식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이게 접종을 동시에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이자보다는 그 뭐죠? 아스트라제네카. 발음 좋아요. 아스트레 그거에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붕괴 상태가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천 명씩 확진자 나오니까. 그렇지만 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줄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3, 4천명씩 나와요. 예, 하루에. 근데 걔들은 뭐냐면 검사를 그만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죠. 네, 우리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하죠. 선별 진료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 쪽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잘못하거나 위기 같은 상황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도 안 되고 오히려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나라가 예. 망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역병 때문에 망할 것처럼 사재기를 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왜 화이자 백신을 갖다가 안 갖다 놓냐. 지금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전문가들 뭐 간호사라든가 예. 감염병 전문가들은 불안해하면서 이걸 놓고 있어요. 그게 지금 최초 제가 이런 거 그리고 영국 방식 자체가 최초 방식이라서 예. 부작용을 알 수가 없답니다. 자 영국 보세요. 영국에서 지금 며칠 지났어. 그
접종 시작한 지 일주일 가까이인가 지났는데 14만 명밖에 못 맞췄어. 영국에서 어? 걔네들이 백신이 없어서 14만 명밖에 못 맞췄겠어요? 이 숫자대로 가면 영국 사람들 다 맞을 때까지 몇 년 걸려? 언제까지 맞췄습니까? 1년 이상 걸려. 예. 거기다 두 번씩 맞아야 돼요. 그렇죠. 두 번씩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으로서의 제대로 작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기니피그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 이거 영국 언론이 그렇게 쓴 거예요. 기니피그가 돼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기니피그가 돼 있다. 유럽이. 희생. 알겠죠. 희생. 실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 얘기를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고 알아보고 니들이 맞아라 그럼 가서 그 영국 가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나라 망하기를 막 구술하는 것에 망하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 잡으려면 뭐 비판할 수 있고 그쪽 진영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이런 거 딴 거는 내 뭐 몰라도 이거 이런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딱 요거는 좀 정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그렇죠. 언론사는 더더욱이나 암만 조중동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정상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KBS 그렇죠. 봐요. 그래도 KBS는 정상 보도를 하잖아요. 아무리 치우쳐 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언론이라면 기본은 지켜야지. 윤석열 좋아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그렇지만 아닌 거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제가 하도 막 속상해서 그래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멀게 보면 결국은 코로나가 저는 선거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걸 지금부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총선 때 졌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 본인들이 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려면 윤석열까지는 당장은 조금 반짝하더라도 결국 오래 못 가니까 이 코로나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바보처럼 중국 우한 얘기만 바보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멍청하게. 이제는 좀 저들이 머리를 쓰긴 쓰는데 좋아요. 그렇지만 진실된 걸 갖고 해야지만이 특히 이런 거는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역에서는. 실제로 제일 지금 약한 고리가 김호란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왜 병상 공공의료 병상 많이 만들지 못했냐. 이거 갖고 공격하라고. 그래. 근데 그거 갖고 공격하려니까 홍준표가 딱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거라서. 자기네들이 공공병상 다 때려갖고 민간한테 특혜 주고 그랬던 것이 다 드러나. 대구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봐봐요 지금. 결국은 그 사람들 집권할 때 잘못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공공병상 얘기 부족했던 거지 아니냐. 그걸 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자, 지금이라도. 지금. 확실하게 깨드렸습니다. 사재기 어쩐 얘기 뭐 앞에서 누군가 하면은 이씨.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요. 예. 주니 다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리고기 내가 사줄게. 멍청아 해가지고 진짜.